카카오가 노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원래 없었다는 거야? 싶죠? IT 업계는 노조가 잘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 사람이 모이기가 어렵고요. 노조 가입 인식이 낮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이직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IT 기업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화학섬유 식품산업 노동조합에 들어간 거예요. 화섬 노조가 이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파리바게트 노동자들과 잘 소통해서 노조 설립을 도운 적이 있거든요. 이 경험이 네이버 노조, 넥슨 노조 등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이어지면서 카카오까지 온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 가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노조 설립처럼 좋은 변화가 이어지면 좋겠네요. 냄새는 지독하지만 맛있다는 과일의 왕 두리안. 근데 두리안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피해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왕 호랑인데요. 중국에선 두리안 소비가 늘어서 한 해 1조 원 넘게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원산지 말레이시아에선 두리안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소풀 농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문제는 이 개간지가 호랑이 서식지와 가깝다는 건데요. 말레이시아 호랑이는 현재 30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호랑이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콜탄 채굴은 고릴라들의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고요. 오랑우탄들은 파멸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숲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5년 뒤에 야생 오랑우탄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인간 때문에 이 멋진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2019년 스벅 다이어리가 떴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작년엔 팬톤이랑 했는데 올해는 꼬르소 꼬모랑 콜라보했네요. 번가 이번 거 별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살겠죠? 자, 이번에도 꾸역꾸역 힘들게 17잔을 마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 속성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 파이팅! 아, 이거 진짜 맨날 욕하는데 이게 또 먹다 보면 프리퀀시가 모이니까 안 먹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유튜브에서 MBC 같은 지상파 예능이나 드라마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저작권 위반이라서 안 되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되나 조사해보니까 지상파 3사가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26만 번 했대요. 네이버 다음과 비교했을 때 66배나 많은 거죠. 불법 업로더들은 이렇게 꼼수를 써서 지상파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데요. 차단을 피하게 되면 광고를 걸어서 돈을 벌게 되고요. 보는 사람은 공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솔직히 유튜브에서 이런 조그만 화면으로 보느니 크게 북이나 왓챠에서 보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앞으로 일사이프 영상만 보는 걸로. 월요일이라 힘들었죠. 이번 주도 일사이프랑 파이팅!